오직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잘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는데 주님을 믿고 어쩌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제가 대접받고 성도들에게 귀한 섬김을 받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김치찌개 8,000원짜리 하나 먹으려고 벌벌 떨어요. 근데 목사 갔다고 5만원짜리 대접하고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속이 아플까.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고 삽니다. 비싼 거 먹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건 제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도 잘 먹고 잘 사는 짐승은 있어요. 짐승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양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고 젊은 호기에 한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제 소원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 소원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지고 지락피락해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네. 금요일 우리 성령 집회. 말만 성령 집회가 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공부합니다. 성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표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소원이라 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 대망에, 성령 부흥에 전부 성령이 다 소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령을 환영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무슨 성령의 임재.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성령은 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성령이 오시겠어요? 네. 금요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새벽 예배마다 예배 때도 그렇고 셀 가족 모임 때도 그렇고 두세 사람이 모였던 몇천 명이 모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그 소원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분명히 계셔요. 네. 그런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한때 노방전도를 하고 한때 불같은 믿음으로 철야를 하고 한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그랬던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었던 시간이 흘렀던 교만했던 어쨌든지 간에 이유막론하고 지금은 겨우 영적인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헐떡거리고 있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소원인 것이에요. 예. 성령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압니까? 성령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제가 설교합니까? 성령님이 빠진 설교는 강연인 것이죠. 강연.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람을 못 바꿔요.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설프고 복잡하고 때로는 뒤죽박죽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 속에 위력이 있었어. 왜냐?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똑같이 기도하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기도하라는 그 설교는 심장에 파고들어서 그 심령을 깨뜨리고 회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기전만 때리는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잔소리. 우리가 성령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받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며 성령받지 않고 어떻게 마귀와 귀신을 이기고 성령받지 않고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두렵습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를 드릴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 성령님이 없이 나 혼자 바둥바둥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할 때 성령의 임자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회 구역예배니 뭐 셀 모임이니 목장 모임이니 인간적인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모임이. 남순이나 보고 앉아있고 와서 먹는 것이 목적이고 지식적인 것만 담아가지고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말이 나가고 시끄럽고.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겠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육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교회가 예배 가운데 예배가 죽어버린 예배가 많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공연인 공연처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아름다운 어떤 장치들을 동원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신 분이에요. 바톤 터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보혜사 역할을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나와 바톤 터치한다. 이제 내 역할은 거기까지.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해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오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피 흘려야 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육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만군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는데 영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네요. 그분이 성령이시다네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 그럼 왜 영으로 오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모르냐 답답하게. 우리 각자가 주의 성전이고 주의 성전 안에 주인은 성령님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왜 논란이 많냐.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땅은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것이거든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 왜냐? 무신고 성령 해방했으면 어떡할 거야? 응? 성령 해방한 죄를 지어버렸으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다른 모든 죄는 이 땅에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죽어서도 절대 사함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딱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무신고 내가 성령을 해방했으면 어떡하냐. 용서의 길이 없다는데 이게 저주잖아요. 귀신 들어가지고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 제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는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귀신이 말을 듣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 세계관은 그 이상을 못 초월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해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 이방 사람들은 그런 소리 못해요. 아예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비방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누가 짓느냐? 알고 짓는 죄다. 성령 해방죄는 누가 짓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짓는 죄가 성령 해방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2단이니 3단이니 무시하려고 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육의 눈으로 부정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시도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엄히 말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성령 해방죄는 그렇게 엄중한 죄라는 뜻도 되지만은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그렇게 큰 죄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똑같이 주님께서 비중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결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불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러므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똑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결코 성령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혹이라도 아래로 생각하거나 혹이라도 성령님을 하나님에게 속한 은사를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저는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에도 실제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감정적으로 뜨끔했다 하고 뭐 이렇게 좀 뜨거워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저는 수련회 가서 불을 받았는데 3일째 날 불 받았거든요. 학생 수련회 가서 3일째 날. 근데 첫째 날 제가 불을 안 받았는데 불 받은 줄 알았어요. 천막을 쳐놓고 야외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인간적인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얼른 끝내야 되는데 다리 아파 죽겠네 아주 그냥. 괜한 데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또 옆에 있는 것들은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네. 그래서 혼자 안 할 수 없어서 또 막 기도하는 척하고 막 우리 애들도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따가. 그러더라도 와야 돼. 그러더라도 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한참 기도가 있는데 머리가 갑자기 번쩍한 거예요. 와, 뭔가 왔다. 뭔가 왔다고? 막, 그래, 아파도 참았지. 왜냐면, 번쩍하게 왔으니까 아파도 참아야지 어떻게 이걸 아프다고 표를 내겠어. 가지고 주님이 오셨구나. 나도 성령을 받았구나. 공중에 매달아놓은 후레쉬가 떨어져가지고 나를 때려버렸는데 성령 온 줄 알고 노골려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팍 때려버리니까 성령이 오셨구나. 마침내 오셨구나. 나도 이제 됐구나.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첫째 날을 그렇게 지내고 둘째 날을 지내고 셋째 날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말로 표현 못해. 그 불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 불이. 그 불이. 자,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강력히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바람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묘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뭔가 와, 역사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원자폭탄보다 강한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것으로서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도 오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에도 오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가지고 성령을 정말 많이 받고 그 표징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각자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자는 조롱했어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게 조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여지는 무엇이냐? 첫째, 성령의 역사는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토록 교회 안에 성령 역사가 희귀하지요? 예? 왜? 왜 방언하는 사람 이상한 취급 받아야 되지요? 왜? 왜 눈물 흘리고 손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광신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에? 성전에서 성령 받고 불 받아서 크게 기도하고 손 들고 외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흐느적거리고 돌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양심대로 행하고 정말 성령에 충실한 사람, 충만한 사람, 가정에 충실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반듯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토록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희귀하냐, 그 말이야. 왜? 왜 예배 때마다 병든 자가 안 일어나고, 왜 예배 때마다 귀신들 자가 안 쫓겨나며, 왜 교회들마다 잠자고 있냐, 그 말이야. 왜? 왜 이토록 성령의 역사가 희귀하냐, 그 말이야. 왜? 그냥 모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여주고 있는 거. 에? 인간의 모임처럼.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일도.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왜 이토록 성령 역사가 교회 안에서 조심스러워야 하냐고 말이요. 왜? 이토록. 좀 풀어놓아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풀어놓아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실제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누가 얘기를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고 이렇게 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된대. 기도원 본당인데. 정이 딱 떨어져서 짐 싸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건 기도원이 아니고 훈련원이더만. 훈련원. 기도원이나 훈련원이나 거기서 거기지. 기도원이 잠자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우가 있는데 집 앞에 새벽 기도를 갔대요. 한참을 기도하고 난 일어나려고 봤더니 책상 자기 성경책 앞에 메모지가 한 장 있더래. 여기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뭘 하라고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하나님을 갈고바여 찾다가 나중에 눈물이 말라버리듯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부르짖음이라. 그것이 부르짖음. 소리를 지르면 어떻고 안 지르면 어떻고 도대체 왜 그런 현상들에 매여가지고 성령님을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막히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의 본질은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 오순절날 탄생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다. 저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야. 그 소리도 필요 없는 소리야. 무슨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있어? 모든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럼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있으면 성령 운동 안 하는 교회도 있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성령 시대 아니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어요. 단지 못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 단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가 있었던 것 뿐이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항상 구원받은 자가 있었고 항상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말에 현혹되고 속아가지고 성령님을 등한시하고 성령님을 간신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자기는 성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대. 자기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안 된대. 그럼 체질적으로 지옥 갈 사람도 있겠네? 무슨 체질을 따지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다 뒤집어지면 바뀌게 되는 것이. 누구는 처음부터 이랬는지 알아요? 누구는? 누구는 처음부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둔서 들고 이렇게 일어나서 사표 치고 그랬겠어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전부 뒤에 앉아, 전부. 전부. 뒤에 앉아가지고, 고기도 못 들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불 받고, 그러면 뻔뻔해져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손 들고, 어디 가든지 손뼉 치고, 어디든지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질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라. 말세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부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충만하게, 흡족하게. 쏟아 부어준다, 쏟아 부어준다. 완전히 부어준다. 찰랑찰랑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흡족하고. 성령 받기가 어렵다고요?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 주신다. 이 밤에요. 거저 갈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오늘 경험할 수 있다니. 또 한때 과거에 성령에 충만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어져 있는 분들은 오늘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과연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해져요. 여러분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시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이죠.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 자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원에서 가서 보면은 근데 막 무질서해. 무질서하고 밥 먹을 때 새치기 하고 기도원 차 탈 때 새치기 하고 자리 잡아놓고 앉으려고 그러면 막 인상 쓰고 못 앉게 하고 그건 성령 받은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상식적이고 예의가 넘치고 절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언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공동체 영이신데 교회 안에 부어주신 공동체 영이시고 함께 일하시는 영이신데 유아 독존 이기심 배려심 없고 그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네. 겉으로만 성령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막 기도하고 겉으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겉으로 방언하고 하고 하니까 성령 받은 것 같지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오셔서 나를 확 뒤집어 가져가지고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곁에 같이 있고 싶어요. 누군가 성령 받았다 하고 뜨겁다 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갈수록 이 사람의 인격이 의심이 되고 갈수록 이 사람에게서 가시가 나오고 갈수록 상처가 나오고 갈수록 독선적이라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요란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중에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이건 완전 상극이에요. 불과 바람은 상극이에요. 불은 바람 앞에 꺼지게 되는 것이고 또 불은 바람을 이기는 때로는 힘이 있잖아요. 불과 바람은 상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불같이 바람같이 마셨을까?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있는 반면에 차가운 불같은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이다. 즉 성령을 진실로 받은 자는 절제가 있고 절도가 있고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바람같은 성령이라. 그러나 담대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래. 이 성령의 양면성, 이것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질서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줄 아십니까? 때로는 규모 없는 삶이 성령에 충만하심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 자기는 성령 받고 설교 준비를 안 하게 됐대.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계시 받아서 한대. 계시 받아서. 너무 감사하대 자기는. 근데 그 옆에 사모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사모님은 죽었다고 그래요. 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설교가. 무모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거든요. 어쩌다 한 번. 급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쓰실 때. 어쩌다 한 번이시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이제 뜨겁기만 한 것이죠. 바람 같은 지혜가 없는 것이지.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방해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면 강력한 표적이 나타나요.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3장 2절에 선한 선생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표적이 일어난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공동체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심각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 10년을 성경 공부해도 거듭나질 않아. 저는 거듭나지 못한 안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저한테 와서 수년 전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걸 봤어요. 제가 A3 종이를 5장을 갖다 놓고 설명을 계속 했어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목사님 다 압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파삭파삭하구나. 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나는 그때 절망을 했어요. 이분 앞에서. 이분 한 사람. 30년 예수 믿은 사람.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예의 바르지요. 정직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토록 고민하는데 나는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구나. 마치 수술한 의사가 재고 꿰매고 모든 것을 연결시켜줬는데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살이 돋게 하시고 피가 흐르게 하시고 신경이 살아나게 하는 분은 조물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마치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A4, A3 용지 5장을 써가면서 2시간을 걸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도 땀 흘리고 나도 땀을 흘리고 두 부부가 앉아놓고 열심히 설명하고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알겠냐고 아멘 입으로 아멘해. 근데 다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럼 뭐하러 지금까지 듣고 있어? 젠장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안다고 그랬으면 그 짓 안 했을 텐데. 다 안돼. 아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장으로 안 내려온다는 뜻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장으로 안 들어와. 그래서 제일 긴 거리가 머리와 가슴의 심장이야. 머리와 심장의 거리.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다다라고 죽어버려. 여러분은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을 뒤집게 하는 역사.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역사. 이 사람을 바꾸는 역사. 죄인을 의롭게 하며 세상에 은밀한 죄를 지는 자들을 청산하게 만들고 술, 담배를 끊게 만들고 음란한 죄를 버리게 하고 세상에 악한 모든 소욕을 버리게 하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고 기질을 바꾸게 하고 성격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인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여기 이성적인 분들이 제법 적지 않게 있으실 거예요. 이성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큰일 나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이 일어나요. 귀신을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냐. 누구의 힘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셨다 그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30년 동안 천식이 물러가고 30년 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30년 동안 눌려있던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는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가능케 하신다고 말이요. 제가 매일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담하고 주고받고 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오늘 저한테 그의 살아온 간증을 짤막하게 보내왔어요. 요지는 이것이에요. 자기는 부유한 집에서 복을 받아서 태어나서 하나도 아쉬울 것 없이 젊은 시절 보내고 미국에 건너와서 남편 만나서 신실하고 착한 남편 만났고 자식들도 착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못 사는 것이 없고 안 가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그렇게 항상 풍족한 가운데 살아갔는데 항상 자기 안에는 영적인 기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쇼핑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집에 가서 이사를 해도 만족함이 없고 좋은 차를 굴러봐도 만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 시작했더라. 자살을 시도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엄청난 시련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면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가난의 문제 해결만 되면 되고 병이 나오면 되는 것인데 가난한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의 마음에는 자기 영혼은 어둠 가운데 갇혀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식을 잘 키워보고 싶은 욕심으로 미국에 한인들이 많지 않은 아주 변두리에 사셨는데 자기 아들을 핑계로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자존심에 자기 힘으로 교회에 갈 힘은 없고 애를 교육시킨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첫날 딱 발을 디뎠는데 그때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첫날. 이제 영의 고향을 만난 거예요. 답을 찾은 거예요. 진리를 찾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몰라. 여기서 지금. 예. 여기서. 답 안에 와 있는데 답이 있는 줄을 몰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 온 줄을 몰라. 귀한 줄을 몰라. 자빠져 잠이나 자고 앉아있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전부 도망가 버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몰르네. 돼지의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는 거. 이분은 영적 갈증과 어둠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바로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어떤 은혜의 계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귀신이 넷이 떠나가 버렸다. 확 소리를 지르면서 음란과 거짓과 폐역과 막 어떤 이런 네 가지의 귀신의 종류들이 자기 몸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렸는데 그날 밤에 이분이 평생 최초로 가장 평안한 밤을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하나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밭에 묻혀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걸 발견했는데 집이 눈에 들어오냐고 말이요. 그걸 발견했는데 다른 밭이 넓은 밭이 들어오냐고 말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말이 들어오냐고 말이에요. 미치광이라고 한들, 바보라고 한들, 어리석다 한들, 조롱을 한들, 그것이 지금 귀에 들어오면 눈에 밟히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최고라. 성령의 충만함을 뭘로 바꿔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상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그것을 과연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평생 고기 쫓아다닌 사람. 고기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배신했어요. 무기력하고 알고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람들이 가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꼼짝 못해버리는 거예요. 어찌 않고 하루에 3천명 5천명 회개하여 남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요. 베드로가 뭐가 아쉬워요? 베드로가 뭐가 무서워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것이지만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로 만족하다. 하나님이 할 일 다 하셨고 여기까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임 받다가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게으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멋진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깟 물질 때문에, 그깟 사람 때문에, 그깟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그까진 것 때문에 주님을 버려?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포기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세요. 아멘. 좋은 것을 선택하시라고. 아멘. 어리석게 세상의 것 붙잡고 연연하고 살지 말고 아멘.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세상도 주세요. 아멘. 주님이 세상도 주신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굶어죽었겠어요? 금과 음은 없지만 금과 없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천만에 앉은 대지를 일으키는데 가는 곳마다 주의 제자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어찌 빈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겠어요. 지혜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진대 성령님으로 충만히 구하시고 세상에 가서 기죽지 말고 세상에 가서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 붙잡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표적과 기적을 담대히 행하는 예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역사하셔요. 왜냐? 진리의 영이라 했으니까. 진리의 영. 성령의 이름 자체가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언제 임하시느냐? 말씀과 함께 임하셔요. 말씀과 함께. 고넬료가 구제했어요. 고넬료가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코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놀랍잖아요. 이방인인데. 근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잘 분별해 보셔야 돼. 아무 이상이 없어, 겉으로는. 코넬료가 꼭 성령 받은 사람 같아.
보시라고. 이방인 백부장인데 온 집으로 하나님 경외했다는 말은 온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생략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그런데 그의 믿음의 표식을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그리스도인 이 정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었어요. 무엇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없다고 단정하는가? 사도행전 11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말은 임하신 성령이 또 임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에 성령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삶인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그리 살면 그 삶이 오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와서 툭 건드리면 자빠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침에 펄떡펄떡 뛰고 선교사 간다는 사람이 저녁에 담배 피우고 다니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 손잡고 간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내 욕하고 다니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라. 그런다니까? 또 왜 그러느냐? 성령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습관으로, 자기의 기질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겉으로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성령에 충만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주관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 역사. 성령이 보이시지 않잖아. 영이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표가 나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 바람의 흔적은 남지 않느냐.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성령의 흔적은 남는다.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는 보인다고 말이죠. 그것이 표적이요 은사요 열매요 변화요 회개요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사역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이 밤에 우리가 충만합시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경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면 뒤집어져요. 주일날 아침마다 죽겠죠. 안 일어나. 이것들이 아주 자는 척 하고 있어요. 예? 죽겠죠. 예배 때마다. 예?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아주 우라통이 터져서 교육부서에 못 가겠대. 왜요? 전부 이러고 있다네. 핸드폰. 예배 시간에 전부 핸드폰 보고 있다. 그걸 놔둡니까, 내가. 우리는요, 들어올 때 핸드폰 다 압수해버려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그땐 견학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견학. 견학은 뭐하러 와? 자유회나 예배 잘 드리지. 예배 때 전부 이러고 있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 60만 예배당에 와서 질질 끌려와서 앉아있는 거지. 죽을 지경이. 자기도 죽겠고 옆에 보는 사람도 죽을 지경이라. 목사가 성령 안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미치는 것이요. 응? 미치는 거지.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인간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한계가 반드시 올 거 아니에요. 응? 중직자들이 성령을 안 받았어. 중직자들이. 셀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질 않아. 죽을 지경이지. 죽을 지경. 이런 비극적 신앙생활을 오늘로 정결하자 그 말이야. 오늘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날마다 충만해요. 날마다. 말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 이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체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종교적 기득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으니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열린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나오라. 겸손히 그분께 엎드리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기자촌 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갔었어요. 옛날에 20대 중고등부 집회를 갔어요. 우리 친구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수련회 때 와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해서 제가 집회를 갔어요. 3일간 집회했는데 첫날 구원에 대한 설교했어요. 구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왜? 그 다음날 안 올 사람도 있고 그 다음날 내가 다시 선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초대받아가면 첫날 저는 구원의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이야기. 구원 안 받은 아이들 일어나라. 우수수수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전부 모태 신앙들인데 우수수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지 분위기가. 우수수수 일어나. 그 중에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일어났어요. 울면서. 나는 처음 봤어. 교회에 다니다 봐도. 부장 장로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선주벌 되는 애들 앞에서 자기가 지도하는 교사들 앞에서 울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 인도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 기도 인도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내가 가슴에 그렇게 저리도록 기도하는 건 내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장로님이 울고 통곡하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내가 성령 받지 못한 자라고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를 하는지 보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 겸손하구나. 이분이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일어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저 새파란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그걸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지옥 갈 사람이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건 드문 일이야. 일어나는 건 드물어. 근데 이분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 안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더 기회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다 계급장 떼세요. 이 밤에 다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다시! 오직 성령으로. 주여, 나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진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밤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성령 앞에서 온전히 정직한 자세로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정직이 대면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 회복하고 성령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바뀌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능력을 행하고 확신 가운데 행하여 모든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합리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요새 피곤할 만하다.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계속 피곤해야 된다. 이 피곤하면 열흘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약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 약을 5일 먹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틀 먹었다. 3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3일을 먹어야만 이 병에서 노임받는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내가 이 빚을 해결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교회에 봉사를 좀 내려놔야 할 것이고 1년에 52주 중에 교회도 25번밖에 못 올 수도 있다. 주님은 다 이해하실 것이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서야 열심히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을 것이고 봉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 인간의 생각이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왜 믿지 못하냐고 말이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00살에도 아들을 주셨는데, 100살에도 내가 50이니까 가능성이 훨씬 많아. 100살에도 아들을 주셨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김철의 입사 10년 만에 애가 졌어요. 그 내일 돌이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다 주님이 오시면 그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 생각이고 부질없는 생각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 다 던져버리시고 성령님께 전부를 걸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세상의 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들을 이 밤에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이 밤에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커져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 이 말세 치말의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은 물론이요 만민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몸된 교회에 의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겸손히 구하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네? 진짜 좋은 날은 천국입니다. 진짜 역사는 오지 않았어요. 진짜로 귀한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며 이 찬송해요. 이 찬송 끝내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이 밤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도 구하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멘.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삶. 다시 한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동서 영원히 영광에 살면 어디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돼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 거룩한 그 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알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집에서 아멘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아멘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191장 한 장 더 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받는 참된 비결 할렐루야 성령의 예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절에 죄에 빠져서 전대 죄에 빠져서 평단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흔입어 그 발 날이 엎드려 참된 평화로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대신에 성령을 주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지 나는 숨에 세워
것을 내 맘에 주의의 영광께 하네.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를 주의의 영광께 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이 모습 주의 영이 함께 하니.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깊고 함께 주의 영이 함께 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 두 손 들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